운동형의 복근이랑 이따가도 없는 거. 가장 싫은 별명은? 문주민. 자신 있는 요리는? 없다.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사람. 한국을 빛낸 100명의 미인들이란 노래 중에서 37번째 인물은? 모르겠어요. 다들 아시죠? 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에서 37번째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러면 은근영 씨께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배우가 아니었다면 갖고 싶은 직업은? 배우를 꿈꾸는 직업.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우기체.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은지? 샘.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문. 가장 좋아하는 치킨 부위는? 가슴살. 평소에 인권처럼 자주 쓰는 말은? 진짜? 컴퍼스를 빠르게 다섯 번 외쳐주세요. 컴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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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퍼스. 각도를 재는 기구는? 각도기. 외쳐주세요. 히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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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제 입술이 서로 닿지 않게 코카콜라를 세 번. 코카콜라 원래 안 했잖아요. 지금 드는 생각은? 재밌다. 뭔 춤을 다 내쉬세요. 춤 하나 고르면 돼요? 다 하셔도 돼요. 와. 정말 행복해요. 네. 꾹꾹 울었다. 우주야, 우주야. 저는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었어요.